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섹션 06번에 나와 있는 기출 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요. 그 V룩업, H룩업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수하고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뭐 1, 2, 3등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IF에라는 함수가 나오는 추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추수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썼네요. 메모장을 가지고 한번 열어서 메모장을 열어서 볼게요. 문제 1번. 사원 코드 A의 세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까지 사원 코드의 맨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본래 라이트 함수나 미들 함수나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면 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문자니까 숫자 1이 아니라 이건 숫자 1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으니까 안한 거예요. if 함수를 썼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if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포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는 추수 어떤 값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추수 사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죠. 그렇죠? 마지막 문자가 1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사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라는 말은 어떻게 쓰면 되겠죠? write A 세 번째에서 한 개. 이렇게 잘하면 되겠죠? 이 사원 코드 있잖아요. H203-1이라고 하는 저 1, 1, 1. 그러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서 그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1이든 문자 1이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라이트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자르면 미들 함수나 레프트 함수로서 글자를 자르게 되면 그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지원이란 글자에서 오른쪽 잘라라고 하면 원이 되잖아, 원. 얘는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원은 숫자가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못 만들죠. 그러나 사원 코드의 마지막 숫자가 1이니까 글자 1이라도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따옴표라고 안쓴 거예요. 써도 뭐 상관없는 거고. 예. 답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거예요. 답은 한장 넘겨 보시면은 90페이지에 해설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내일 해야지 해서 복습을 늦추시면은 그 내일 지나다 보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때그때 좀 보셔야 돼요. 책이라도 먼저 보세요.
꼭 컴퓨터로 복습을 안 하셔도 우리가 메모하신 거를 쭉 읽으셔야 돼. 오늘 가시면은 뭐 이제 명절 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복습을 하셔야만이 돼요.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상품 코드가 이 해당되는 코드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접수 코드에는 글자가 이 코드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었어요. 그때 정확히 일치하느냐,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비슷하게 일치를 할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있는 성적을 구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55개를 팔았어요. 55개. 55개를 팔았으면 얼만큼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3%란 얘기죠? 55개라는 수량은 여기 없어요. 55라는 수량은 없잖아요.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 중에 22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22라고 하는 코드는 있잖아요. 33 코드도 있잖아요. 44 코드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고 계시는 55라는 수량은 수량이라는 항목에 없어요. 즉, 55는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표현하는 게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는 비슷하게 일치를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문제에서는 정확히 일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 한번 메모를 해서 볼게요. 문제 2번은 판매 수량 H의 세 번째부터 H의 일곱 번째. H의 세 번째부터. 자,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할인액은 판매 금액에다가 할인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55개를 샀다 그러면 3%니까 14만 250원에 대한 3%를 곱해서 얼마를 할인받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올림. 그래가지고 100단위까지 표시하래요. H룩업하고 뭐를 사용해라? 라운드업을 쓰래요. 라운드업은 이렇게 씁니다. 는 라운드업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써주면 돼요. 우리가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거죠. 그 올림이라는 함수가 뭐다? 라운드업이라는 뜻이에요. 라운드업이 올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다운은 내림이고. 근데 10의 자리에서 하래요.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이게 하래요. 예. 그럼 자릿수를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H룩업은 왜 쓰는 거죠? 밑에 할인율 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룩업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H룩업을 이용해서 할인의 계산부터 해볼게요. 이거부터. 이거 계산을 올림하는 건좀 나중에 하고. 자, 는 판매 금액 곱하기 H룩업. 참는 값은 뭐? 판매 수량, 콤마, 어디에서? 밑에 표에서. 밑에 표는 절대좌표. 달러를 찍어서 절대주소로 처리해주고. 이때 수량에 따른 할인율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 쓰고. 콤마, 유사일치.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죠?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 55란 수량은 없으니까 유사일치. 유사일치는 위에 있는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2라고 써도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면은 이게 할인 액이 되는 거예요. 자. 판매금을 계산했어요. 근데 뭐를 못했죠? 환올림을 못했네. 올림을 못했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릿수가 문제지, 자릿수. 자,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준다. 마이너스 2. 우리 반올림, 올림 처음 배우나요?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림을 해서 내림을 해서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콤마 2.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콤마 1. 소수점 자릿수 없이 보여주세요. 콤마 0.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 단다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올림해서 내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2.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죠.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2. 여기 답이 있어요. 해설이. 소수점이야 없이 보여주세요. 0. 10의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까지 보여준다는 얘기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든 내림하든 반올림하든 해야 100의 자리까지 갈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할인율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할인율 계산한 거를 라운드업에다 넣어줬고 뒤에 자릿수 써줬어요. 그래서 답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문제 3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혼기념일을 이용하여 뭐라고 해야 되나? 몇 년차 결혼인지를 산출하래요. 결혼 주년을 산출하고 명칭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010년에 결혼했네요. 그럼 2017년이니까 7년차 됐잖아요. 화혼식이네요. 자, 2011년에 결혼했어요. 몇 년차죠? 6년차 됐잖아요. 그렇죠? 6년차 없네요. 없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년 차에는 목혼식으로 가야 되겠죠? 5년차, 6년차는 목혼식이고, 7년차, 8년차, 9년차는 화혼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정확히 일치가 아니죠? 유사일치를 가야죠. 유사일치. 자, 그러면 결혼한 지몇 년지, 몇 년이 됐는지 계산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 는,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year, today, 뭐, vlookup은 이따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자, year,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 괄호 닫고, 빼기, year, 괄호 열고, 결혼기념일. 자,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결혼기념일이에요. 이건 오늘 날짜죠. 이유는 뭐냐면
이어 함수는 무슨 얘기냐면은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함수예요. 오늘 몇 년도니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는 투데이 함수는 뭐냐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 는 투데이는 괄호 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괄호 닫으면 끝나요. 대부분 어떤 함수들은 괄호 열어서 어떤 값을 넣어주는데 투데이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빼면 오늘 날짜 연도니까 2017년이 되겠죠? 2017 빼기 결혼한 날짜에 대한 연도를 뺐으니까 2010년이고 그래서 2017년에서 2010을 빼니까 7년 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상하게 나왔죠? 이 7이란 숫자가 왜 1900년 1월 7일로 나오냐면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1년을 날짜가 들어가요. 1900년 1월 1일 이전에는 날짜가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엑셀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걸 1로 잡아요. 1.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 1월 7일이 일곱 번째 날짜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뭐 훗날 여기서 뭐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라 그러면 7로 변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브이룩업 함수를 써서 는 브이룩업 함수를 써서 지금 결혼한 지몇 년치가 나와야 밑에 있는 걸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이어 투데이 빼기 이어 14번째. 이게 결혼 몇년 차가 됐다라는 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결혼 몇년 차가 된 거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값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 밑에 있는 결혼 기념일 명칭 표에서 F4번 키, 콤마, 결혼 기념이 몇년 차가 된게첫 번째고 명칭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명칭 가져오는 거고.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유사일치니까는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기준표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네.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계산하래. 그러니까는 지금 이론이 65고 실습이 98이니까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평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가 주는 거죠, 평가. 그럼 이 블록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빼와야 되겠죠? 그리고 70에서 80, 80에서 90, 90 이상이 되니까 유사일치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H룩업 에버레이지 두 과목. 이두 과목의 평균에 의해서 어디? 하단에 있는 표를 가지고 F4번 키, 콤마, 세 번째 거, 콤마, 유사일치 안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쓰지 말고 괄호 닫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두 과목의 평균에 의해서 두 과목, 이론과 실습에 대한 두 과목의 평균에 의해서 그 평균 값에 따른 기준표가 있잖아요. 기준표. 그 기준표를 가지고 따지는데 왜세 번째다? 첫 번째가 점수, 두 번째가 장학금, 세 번째가 평가니까 세 번째 평가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유사일치,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를 이하 생략한 거죠. 본래는 콤마 1 쓰는 거,
또는 1 대신에 true라고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위에 거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수 점수를 찾으라 그랬는데 거리가 좀 머니까 제가 앞에서 땡겨서 해볼게요. 허영수의 실수 점수가 이거죠? 얘잖아, 이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건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는 인덱스 함수를 쓰라고 되는데 인덱스는 쉬워요.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블록 잡으면, 요렇게 블록 잡으면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제가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이 블록에서 이철영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줄, 허영수라는 사람이 두 번째 줄, 성명이 첫 번째 칸, 이론이 두 번째 칸, 실습이 세 번째 칸, 평가가 네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덱스 함수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블록을 잡았습니다. 저 위에 항목 이름서부터 블록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허영수라는 사람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칸은 세 번째 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답입니다. 블록을 어떻게 잡아냐에 따라서 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맹이만 갖고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항목 이름이 들어가 버렸잖아. 그건 좀 어색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건 아니잖아. 책에서는 항목 이름서부터 블록을 잡는 바람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저는 알맹이만 잡은 관계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그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원이 6명 중에 1명이잖아요, 허영수가요. 저 허영수가 6명 중에 1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줄을 뭐두 번째 줄 이렇게 셀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인원수가 막 100명이 넘어가면 보통 인원이 다 새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이 이 참가자가 만약에 10만 명이야. 그럼 허영수라는 사람이 몇 번째 줄을 내가 세봐야 되잖아요. 그 세분 바보가 되는 거지. 그때 명령을 걸어야 돼. 허영수를 찾아라. V급으로 찾을 수는 있잖아요. 허영수가 몇 번째 있는지 찾아봐라.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마땅히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본 거예요. 근데 실제 인덱스 함수를 자, 허영수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걸 내가 왜 계산하고 앉아있냐고. 실습이야 어차피 세 번째 칸이니까 알겠는데 이름이 만약에 1000명이 나오면 허영수인지 허영수인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고 내가 그거를 숫자를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허영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라. 몇 번째 만에 찾았느냐. 그렇게 찾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게 시험에도 있어요. 함수에도 나와요. 이 책에는 현재는 안 나왔는데 그 얇은 부록에 가보면 나와요. 그때는 인덱스랑 같이 결합해서 나요. 그때는 어려워져요, 또. 지금은 단순한 문제지만. 자, 인덱스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덱스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블록을 잡아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이거. 내가 허영수를 세 번째 만에 찾았다라는 거잖아. 이걸 내가 왜 찾았냐, 이거야. 사람 눈으로. 명령을 줘서 찾으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홍길동을 찾으면 홍길동이 몇 번째 있는지 실수 점수가 나와야 되고 일지매를 검색하면 일지매가 몇 번째 있는지 찾아봐야지 내가 하나 둘셋 허영수 세 번째 있네 그러니까 실습은 100점이네 이거는 수작업이잖아 컴퓨터로 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여기에다가 여기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하나 둘셋네 개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이름이 많아질 수 있잖아 인원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명령을 걸어야죠. 함수를 써서. 그 함수가 어려워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한번 열어서 볼게요. 제 7장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실제로 12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2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12가지 중에서 6가지만 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어요. 총 12개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낸다? 6개만 시험에 낸다. 그 6가지 함수가 뭐뭐 있나 볼까요? dsum 합계 구하는 거겠죠? sum이니까 dAverage 평균 구하는 거겠죠? dCount 뭘것 같아요? 숫자 개수 세는 거죠. 숫자가 몇개 있니? 네, dCount A는 숫자든 글자든 다 세보겠죠. 그렇죠? dMax 최대값이 뭐니? dMinimum 최소값이 뭐니?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는 dAverage예요. dAverage랑 라운드 개요라고 섞어버려요. 평균 구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가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아까 라운드 업 하고 dAverage 이렇게 섞어내면 아주 좋아요. 여섯 가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dSum이나 dAverage 여섯 가지 중에 사용법이 동일해요.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는 알맹이만 잡는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걸다 잡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번, 2번 빼고요. 3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3번.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 우주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있죠? 종합점수 있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요거 하나, 둘, 셋 있어요. 제가 색깔을 칠해보면 얘네들이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 종합점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평균을 구하래요. 무슨 함수 써서? dAverage. 라운드는 나중에 하고. 자, 한번 써볼게요. 는 dAverage. 는 dAverage.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다 열었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어딨냐 물어보네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다 블록 잡는다 그랬죠?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콤마 필드 어느 항목에 에버레이지 평균 구할 거니 묻는 거죠. 어느 항목에 평균 구하래요? 지금 종합점수죠? 종합점수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5라고 써 있어요. 5. 여기가 5로 돼 있다고. 왜 5예요? 성명이 첫 번째, 출신국가 두 번째, 필기 세 번째, 실기 네 번째, 종합점수가 다섯 번째라서 5라고 쓰기도 하는데 1, 2, 3, 4, 5라고 내가 숫자를 세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종합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따옴표 열고 종합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실제로 귀찮지. 제일 좋은 게 뭔데? 그냥 항목 이름 클릭하면 되지 뭐 저거. 그게 제일 편해요. 책에는 5라고 써 있고 4라고 써 이렇게 돼 있더라고. 콤마 조건. 이게 중요해. 조건이 뭐죠? 우주고라 그랬죠? 이때 반드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출신국어 우주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았고요. 항목은 종합을 클릭했잖아요. 항목 이름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국어 우주고인데 그냥 우주고를 클릭하면 안 되고 뭐가 출신국어 우주고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대안고는 어떻게 돼? 출신국어 대안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블록 뭐 조건 못 걸어요. 그때는 여기다 써야 돼. 출신국어 대안고. 그리고 여기를 블록 잡아주면 돼요.
여기는 상국문고라 그랬잖아. 상국문고. 서전명이 상국문고 블록 잡아주면 되는데 대한서적은 어떻게 돼요? 서전명이 대한서적은 떨어져 있잖아요. 조건 못 걸어요. 우리는 출신국 우주고니까 했어요. 이렇게. 엔터. 자,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랬고, 이때 계산을 위한 항목은 종합이라 그랬고, 조건은 출신국과 대한고, 우주고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출신국과 대한고나 출신국과 상공고는 어떻게 된다? 다른 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써주고 조건을 여기를 걸어줘야지. 이 조건은 마치 예전에 우리 고급 필터 걸 때처럼. 고급 필터. 기억나세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 이런 거 조건 걸은 적이 있었어요. 고급 필터에서. 고급 필터를 조건을 걸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동 필터는 위에는 목록에서 걸러내는 거고. 이때 조건, 고급 필터에서 조건 거는 거랑 똑같아요. 항목 이름을 쓰고, 내용을 쓰고, 이렇게. 예? 상공고를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냐고요? 만약에 우주고가 아니라 상공고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상공고 같으면 예쓰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블록으로 잡아야 돼요. 블록을 그냥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잡히긴 잡히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컴마 컴마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둘, 세 가지만 쓰는 건데, 하나, 둘, 세, 네 가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요. 컴마, 컴마로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전에 보셨다시피, 출신국 우주고는 하나로 블록 잡아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될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신국과 상공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건 블록을 연결을 못 해주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블록 잡아줘야지. 따로 써서. 그럼 얘는 상공고의 종합 점수가 되는 거고. 우주. 그래서 이 뒷집으면 그 안에 또 1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아, B, C, 답에? 예. 답에 왜 1이 있냐고요? 왜 1이 있을까요? 아까 평균을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소수점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점이 첫째 자리까지 나오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제가 안 했잖아요, 라운드는. 여기다가, 라운드 걸어가지고, 요 뒤에다가, 콤마 1쓸 거란 말이야, 콤마 1. 소수점에 첫 자리까지만 남겨놓고 하라 이거지. 그래서 콤마 1이 들어가네. 그건 라운드 거고. 그건 라운드 거고. 안에 있는 괄호는 the average 괄호고. 답은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죠. 3번 답은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콤마 1은 라운드 쪽에 있는 함수에서 쓰는 자릿수. 거기 보면 답이 5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녹색으로 써 있는 자리가 종합이라고 저는 클릭했는데 5라고 써 있잖아요, 책에.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다 그래서 5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항목이 많았지만 종합으로 수도가 있는 예, 종합이라고 직접 쓰는 거는 불편하죠. 따옴표 열고 종합이라고 쓰려면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종합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는 게 제일 빠르지. 1, 2, 3, 4, 5라고 내가 또세볼 그것도 귀찮고. 근데 어쩔 때는 숫자로 쓸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항목의 이름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항목을 써주면 자, 실기 점수의 합을 계산 평균을 내세요. 그러면 실기를 내가 여기다 실기라고 딱 쓰는 순간 자동으로 실기가 나와야 되고 종합을 클릭하면 종합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종합 점수가 나와야 되고 하려면 실기가 네 번째 항목이고 종합이 다섯 번째 항목인지를 계산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그몇 번째인지를 숫자로 쓰게끔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는 이 숫자를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얘가 다섯 번째 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종합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책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dAverage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답을 보시면 이게 답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주고, 출신국어 우주고인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Gmax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등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의 종합점수 중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고, Gminimum 쓰면은 그 학생들의 최소값 구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기능이. 지금은 에버리지를 많이 썼는데, 뒤 에버리지라고 많이 썼는데, 어떤 함수가 들어오더라도 의미는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들어가면 우주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거고. 이걸 쓰면은 그 중에 최대값이 뭐니? 최소값이 뭐니? 합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묻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함수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나와서 간단하게 계략 설명을 했는데, 본 문제는 이제 날짜 함수를 묻는 게 나와 있죠? 날짜 함수 푸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해볼 거니까는요.